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햇살 다육입니다. 네, 햇살 다육에 또 이렇게 이쁜 창들을 또 이렇게 마련을 해주셨는데요. 엄청납니다. 네, 이렇게 이쁜 아이들 달달 묵어져가지고 색깔도 이쁘고, 네, 아주 너무너무 이쁜 아이들을 오늘 또 파격적인 가격으로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또 지금 한 세트가, 한 세트가 이렇게 14개가 들어갔습니다. 14개. 엄청납니다. 한 1번이 한 세트인데요. 이렇게 한 세트가 14포트가 들어갔습니다. 14포트가. 오, 엄청나죠. 예, 네, 14포트에 오늘, 54,000원 택배비 포함해서 54,000원에 나왔습니다. 예, 네, 완전 파격적인 가격이죠. 네, 14포트입니다. 이렇게 다 묵둥이들이고요. 네, 다 이름 있는 아이들이고, 예, 네, 달달 묵어진 아이들입니다. 아주 엄청 이쁜 아이들. 색깔이 너무 이쁘고요. 네, 요런 아이들을 오늘 14포트 해가지고, 예, 네, 가격은 54,000원입니다. 네,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요. 달달 묵어져가지고, 이렇게 이쁘네요. 오, 어쩜 이렇게 이쁜지. 네, 요런 이쁜 아이들입니다. 베란다에서 키워도 좋을 만한 그런 큼직하지 않은, 그 적당히 큼직한, 네, 적당히 사이즈가 좋은, 네, 그런 아이들입니다. 네, 여기 1번부터 볼게요. 1번이 이 아이가 마리아라는 아이인데요. 아이고, 요렇게 생겼습니다. 마리아인데, 요렇게 생겼는데, 화분이 무겁네요. 오, 네, 요렇게 마리아가 하나 들어갔고요. 네, 빠르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뒷부분에는 묵둥이 소개합니다. 네, 이 아이는 또 빅터레이터가 있고요. 네, 이 아이 홍상이 있고요. 네, 프랭크 있습니다. 프랭크. 네, 이 아이가 또 볼라레라고 합니다. 볼라레. 살짝 화상이, 이렇게, 손톱 끝에는 화상이 좀 있습니다. 네, 여기가 또, 라이언 킹이라고 합니다. 라이언 킹. 네, 이 아이가 또 판도라가 있고요. 판도라. 엄청 빨갛게 물드는 아이죠.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립스틱이 또 하나 들어갔습니다. 사이즈 좋은 아이가 들어갔고요. 네, 에보니 젤리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이 아이가 또 판도라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네, 판도라가 또 하나 들어가고, 이 아이는 일본 실라이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일본 실라이.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엔젤 아이스라고 합니다. 엔젤 아이스. 네, 오, 얼굴이 이두로 된 엔젤 아이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파드마 하나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얼굴이 여기 조그만한 자구 하나 붙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파드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프랭크라고 합니다. 프랭크. 오, 엄청 맑은 톤이고요. 피멍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4포트가 1번이었고요. 가격은 54,000원에 드립니다. 네, 택배 포함해서 54,000원이고요. 네,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도 이런 또, 코데로이가 하나 들어갔네요. 코데로이. 요렇게, 립스틱하고 살짝 닮았는데요. 옆에 있는 립스틱. 좀 다르죠. 네, 요 코데로이는 살짝 이렇게 입을 펼친 것 같습니다. 네, 사이즈는 13cm 보트를 넘쳐나간 모습이고요. 네, 그 다음에 블루 와이번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블루 와이번도 엄청 몸값이 거였던 아이죠. 네, 요 아이는 또 나테일이라고 합니다. 얼굴이 한 3-4도로 되어 있는 나테일이 하나 들어가고요. 삐가르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엄청 이쁘게 생겼습니다. 네, 요렇게 손톱 끝을 보시면 아주 끝내주죠. 네, 입장도 두툼하고. 네, 12cm 보트에 들어있는 삐가르 들어가 있고, 여기는 또 삐가르가, 요런 삐가르가 또 하나 더 들어갔네요. 네, 삐가르가 하나 더 들어갔는데요. 예, 네, 하나를 바꿔드릴게요. 네, 요 아이랑 바꾸면 되겠어요. 삐가르가 두 개라서 하나를 바꿔드립니다. 네, 요 아이는 뭐죠? 햇티스라는 아이입니다. 햇티스. 네, 햇티스에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도감 마리아입니다. 도감 마리아. 아주 통통한 노제트가 멋있게 생긴 도감 마리아 또 하나 들어가고요. 네, 이 아이는 복덩이라고 합니다. 복덩이. 오, 이쁘게 생겼네요. 아주 빨갛게 라인을 그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 이쪽으로 가서 이 아이가 또 립스틱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오, 라인을 아주 빨갛게 손톱을 진하게 그리고 있는 립스틱입니다. 네, 그 다음 이 아이가 핑크 다나라고 합니다. 핑크 다나. 네, 그 다음 이 아이가 네이블리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여기는 일본 실라입니다. 여기 원종 에보니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슈퍼클론입니다. 우와, 손톱이, 네, 손톱이 아주 끝내줍니다. 네, 슈퍼클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프랭크 뭉크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프랭크 뭉크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총 14포트가 2번이었고요. 네, 3번 볼게요. 3번. 네, 3번은 또 에보니 한스 들어갔습니다. 에보니 한스. 네, 요렇게 생겼는데요. 네, 지금
제가 그림자가 자꾸 생기네요. 예, 지는 해가 예, 등을 이렇게 맞대고 찍다 보니까요 그림자가 자꾸 생깁니다. 네, 에보니 한스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엑시타조라고 하는데 엄청 입장이 한엽이고요. 너무너무 잘생겼습니다. 이렇게 피멍도 멋지게 들어있는 이런 아이가 들어갔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한 홍상이 들어갔습니다. 홍상 빨갛게 물들어있는 홍상이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피가르죠. 네, 오, 맑은 톤입니다. 네, 이 아이는 로제 와인이라고 합니다. 로제 와인. 네, 로제 와인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얼굴이 한 3두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왁스가 또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이 립스틱 하나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블랙 마리아라고 합니다. 블랙 마리아. 네, 블랙 마리아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왁스도 하나 들어가고요. 왁스. 요렇게 생긴 왁스 들어갔습니다. 네, 여기는 빅토레이터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3두짜리.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또 립스틱이 또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피몽 에보니라고 합니다. 네, 이 아이는 삼바라고 하고요. 네, 이 아이는 푸에블라입니다. 오, 손톱이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네요. 예, 이렇게 해서 3번이 14개가 들어갔습니다. 네, 그럼 4번 볼게요. 4번, 슈퍼클론 에보니라고 합니다. 슈퍼클론 에보니 들어가고, 예, 프로리페라가 들어갔습니다. 프로리페라. 요렇게 생겼는데, 오, 색깔이 끝내주죠. 예, 15cm 포트에 들어있는 프로리페라 들어가고, 그 다음에 1세대 마리아라고 합니다. 1세대 마리아.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블루 아이폰이라고 합니다. 블루 아이폰.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와, 이쁘네요. 아, 펄 마리아라고 합니다. 펄 마리아. 이 아이는 펄 마리아. 자구가 두 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엔젤 아이스라고 합니다. 예, 이 아이가 또 피델리오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킹 포세이스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킹 포세이스. 네, 여기는 아델이라고 합니다. 아델. 예, 아델이 맑은 톤으로 있습니다. 예, 이 아이가 몬다니아인데요. 손톱이 끝내줍니다. 손톱이. 오, 너무 멋있죠. 손톱. 와, 끝내줍니다. 라인도 빨간 라인을 예, 그리고 있는 몬다니아고요. 여기가 또, 이 아이가, 피가드가 또 하나 들어갔습니다. 이 아이가 또 뭘까요? 엔젤 로즈라고 합니다. 엔젤 로즈. 요렇게 생긴 엔젤 로즈가 들어갔습니다. 요 아이가 또 판도라입니다. 판도라. 예, 그 다음에 요 아이는 파드마가 들어갔습니다. 파드마. 예, 이렇게 해서 14개입니다. 14개. 14포트에서 54,000원입니다. 네,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5번. 5번은 요 아이가, 해모스라고 합니다. 해모스. 요렇게 통통하고요. 손톱 끝에는 너무너무 이쁘게 생긴 요 13cm 보트에 들어있는 해머스 들어가고요. 1세대 마리아가 또 들어갔습니다. 1세대 마리아.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엔젤 로즈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핑크 셀이라고 합니다. 핑크 셀. 네, 요렇게 생긴 핑크 셀 들어가고 섬니엄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이 아이가 또 일본 신라이가 하나 들어갔고요. 네, 그 다음에 창금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곰마리아가 또 하나 들어갔습니다. 곰마리아 엄청 멋있게 생긴 곰마리아가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아가보이데스 금이 들어갔습니다. 네, 이 아이는 또 홍상이 들어갔고요. 홍상. 네, 여기는 또 퍼시픽이라고 합니다. 퍼시픽. 요렇게 이 아이가 또 엄청 또 머리 두수를 많이 만들더라고요. 뭐 철화도 만들고 네, 퍼시픽 들어가고 네, 이 아이는 한스 에보니입니다. 한스 에보니 들어갔습니다. 네, 이 아이는 또 뭘까요? 파드마. 오, 파드마 2두짜리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마돈나도 들어갔네요. 오, 너무너무 다 좋은 것 같아요. 피멍도 멋지게 들어있는 마돈나까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요. 5번은 이렇게 14개입니다. 이렇게 14개고요. 그 다음에 6번 보였습니다. 6번. 네, 6번은 해피스라고 합니다. 해피스. 요렇게 생긴 해피스 들어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곰마리아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삼바라고 합니다. 삼바. 삼바 들어가고, 와, 골드, 퀸, 골드 윈이라고 합니다. 골드 윈. 색깔이 너무너무 멋있어요. 완전히, 요렇게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어있는 아이고요. 아주 반질반질하게 윤기가 이렇게 흐릅니다. 윤기가 반질반질하게 네, 기름을 발라놓은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핑크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또 퍼플 로즈입니다. 이 아이가 립스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흑장미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예, 여기 햇티스 들어가고요. 햇티스가 두 개 들어갔네요. 네, 여기 또 햇티스 하나 바꿔드릴까요? 네, 안 돼요. 햇티스 하나 바꿔드릴게요. 뭘로 바꿀까요? 네. 네, 홍상으로 바꿨습니다. 홍상. 햇티스가 두 개라서 홍상으로 바꿨습니다. 네, 여긴 파드마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에보니가 들어가고, 여기 왁스가 들어갔습니다. 네, 슈퍼 루키 들어갔습니다. 슈퍼 루키. 네, 여기 피델리오가 들어갔고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6번이었고요. 7번 볼게요. 오, 7번은 또 이렇게 한스, 에보니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한스 에보니 싹 입을 오므리고 있습니다. 네, 몬타니아도, 오, 손톱이 끝내주는 아이가 하나 들어가고, 헤티스 들어갔습니다. 네, 오, 나인이 아주 띠는 나인을 그리고 있는 헤티스가 들어가고, 로얄 에보니입니다. 로얄 에보니 들어가고, 퍼플 로즈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독일 마리아라고 합니다. 독일 마리아. 네, 그 다음에 여기 톰스텝이라고 합니다. 톰스텝. 톰스텝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젤리 아이비라고 합니다. 젤리 아이비. 네, 요렇게 생긴 젤리 아이비가 하나 들어가고요. 네, 자꾸 그늘이지네요. 요 아이가 홍상입니다. 그 다음에, 요 아이는 암에 스트로라고 하는데요. 살짝 화상을 입은 것 같아요. 요즘에 햇살이 강해서 화상을 조금 입은 아이가 있습니다. 암에 스트로고요. 요 아이는 1세대 마리아입니다. 손톱이 너무 멋있죠. 1세대 마리아고요. 여기가 샤이닝 펄입니다. 샤이닝 펄. 네, 여기가 라이언 킹이라고 합니다. 라이언 킹이고 이 아이가 마돈나입니다. 마돈나. 피멍이 엄청 멋지게 들어있는 마돈나까지. 이렇게 해서 7번이었고요. 오, 너무너무 다 좋습니다. 그 다음 8번 볼게요. 8번. 네, 8번은 또 몬타니아가 하나 들어갔는데요. 몬타니아. 손톱이 너무너무 멋있죠. 요런 몬타니아가 들어갔습니다. 네, 크리스 보니 하나 들어갔고요. 크리스 보니. 네, 여기는 또 이렇게 또 일본 신라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얼굴 2도짜리. 네, 그 다음에 여기 아메 스트로를 3만원에 데려왔던 아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3만원에 데려왔던 아이. 요렇게 이쁘게 생겼습니다. 아메 스트로. 오, 이쁘죠. 요런 아이가 하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퍼플 로즈가 하나 들어갔고요. 이 아이가 에게리아가 하나 들어갔고요. 이 아이가 홍상입니다. 네, 여기가 또 인디안 바손이 또 들어갔네요. 오, 너무너무 몽깍한 인디안 바손도 들어가고 몬타니아 들어가고 여기 독일 에보니 들어갔습니다. 독일 에보니가 좀 몽깍이 하는 아이인데요. 와, 오늘 엄청 착하게 내주셨습니다. 여기는 또 한스 에보니가 들어가고 여기는 지젤이라고 합니다. 지젤 들어가고 여기 홍상이 또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홍상 생수를 들어가고 여기가 파드마입니다. 파드마. 네, 이렇게 해서 파드마까지 오 14포트씩 한 세트에 14포트씩 들어갑니다. 네, 8번까지 있습니다. 찜이 늦으면 없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착한 가격이라서요. 네, 찜이 늦으면 없습니다. 빠른 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묵은둥이 아이들을 또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묵은둥이 아이들을 이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20% 세일을 해서 착한 가격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네, 이쁜 아이들 한번 품어 보시고요. 네, 여기서부터 볼게요. 여기 블루 미니만데요.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고요. 묵은지가 납니다. 네, 층수도 촘촘해가지고 14cm 보트를 넘치고 있는 네, 블루 미니마가 12,000원에 나왔습니다. 오, 12,000원이면 세일 받으시면 만원 밑으로 내려갈 것 같아요. 네, 이런 아이가 있고요. 네, 요 아이는 케라시스 철화입니다. 케라시스 철화가 점점 더 빨개져가지고요. 너무너무 이쁘죠? 케라시스 철화. 입장도 두툼해졌습니다. 네, 요렇게 빨갛게 물들어있는 케라시스 철화는 25,000원에서 세일 받으시면 한 2만원 될 것 같습니다. 와, 요 아이가 또 네온 철화인데요. 색깔이 환상적으로 이뻐졌네요. 완전히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었습니다. 바디가 전체에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있습니다. 네, 요렇게 네온 철화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딱 이렇게 엮여가지고요. 너무 이쁜데요. 판도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통판인데요. 이렇게 통판이 아닌 아이도 있죠. 네, 판이 다 통판이지는 않습니다. 이 철화라고 해서 네, 통판을 만나면 감사한 거고 이렇게 생긴 네온 철화 너무 이쁘죠. 네, 이 아이는 2만원인데요. 택배 받으시면
16,000원 됩니다. 뭐 품어 보시고요. 와, 여기 너무 이쁜 큐빅 플러스디 금입니다. 큐빅 플러스디 금은 저쪽 대륙 쪽에 상인분들이 엄청 좋아하고요. 네, 잘 데려가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네, 몸값이 좀 나가는 아이고요. 네, 요 실버 스타 차란데요. 요 아이는 2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완전히 요 털을 보시면, 여기 먼저 손톱을 보시면 완전히 털이 달려있는 것처럼 요렇게 부드러운 털이 이렇게 달렸답니다. 실버 스타 철화는 특이하죠. 엄청 매력 있습니다. 예, 네, 요렇게. 예, 네, 철화 중에 제일 매력 있는 아이가 요 아이인 것 같아요. 네, 요 2만원에 나왔는데요. 네, 11cm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가격 오늘 세일 받으시면 16,000원 됩니다. 네, 여기는 또 방울복랑인데요. 오, 이쁘죠. 방울복랑 알갱이가 아주 동글동글하고 옛날 몸값이 엄청 거였던 아이, 아주 착한 가격에 한번 또 품어서 길러보시고요. 와, 2만원에 있습니다. 네, 사이즈가 이렇게 좋고요. 와, 여기는 엄청 커요, 사이즈가. 요렇게 큰 사이즈도 있고, 네, 와, 여기 뒤에도 엄청 크네요. 이렇게. 네, 요런 아이들 금도 잘 들어있고요. 네, 너무 이쁘게 됐죠? 라인은 또 빨갛게 그리고 있는 방울 복랑이를 2만원에 드립니다. 네, 세일 받으셔서 길러보시고요. 여기는 또 소울앤입니다. 소울앤. 네, 소울앤이, 오, 빨갛게 물이 들어있고요. 반질반질 윤기가 나는, 네, 소울앤이 있습니다. 네, 머리 두수가 한 5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한 3도 되는 것 같고, 네, 조금씩 꽃마다는, 네, 있는데 요 사이즈 가격이 16,000원 엄청 착하게 나왔습니다. 네, 소울에 네, 요렇게 빨갛게 물드는 아이입니다. 금생으로 한번 켜보시고요. 16,000원에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요 은슬로우가 너무너무 이쁜 아이가 있습니다. 요렇게 보드를 넘쳐나가고 있는 금생으로 되어 있는 요런 은슬로우 13cm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가격 15,000원에 있습니다. 세일 받으시면 또 내려가고요. 오, 13cm 보트를 꽉 넘쳤죠. 네. 그 다음에 요 나단이 두 개 남았네요. 나단. 네, 나단은 가격표가 안 나와 있네요. 네, 여기 퍼플 샴페인입니다. 아주 꽃감처럼 변해가고 있는 퍼플 샴페인입니다. 오, 분도 너무너무 이쁘게 바르고 있고요. 네, 싹 입을 오므린 모습도 너무너무 멋있죠. 네, 싹 이렇게 분을 엄청 발랐습니다. 묵은티가 나죠. 네, 요 아이는 만 12cm 보트고요. 15,000원에 나와 있는데, 네, 세일 받으시면 또 내려갑니다. 네, 요 느노아드가 있습니다. 느노아드. 예, 입장이 두툼하면서 반질반질한 그런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예, 요 느노아드 색깔도 엄청 이쁘죠. 여름에도 이 색깔을 그대로 예, 유지해주는 그런 아이입니다. 얼굴 두수는 다 이두고 밑에 자국 하나씩 이렇게 올라오는 아이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12cm 보트에 꽉 넘친 아이들 14,000원인데요. 세일 받으시면 또 내려가죠. 네, 요런 아이는 불새철화라고 하는데, 오, 네, 카리스마 끝내줍니다. 오, 멋있죠. 아주, 네, 불난 것처럼 아주 색깔도 빨갛게 물이 들어있고, 오, 요 아이는 더 진하게 빨갛게 물이 들었네요. 손톱 끝이. 멋있죠. 오, 요런 아이는 불새철화가 2만원에 있고요. 세일 받으면 또 내려갑니다. 네, 요 아이는 니틀 미즈라고 합니다. 니틀 미즈. 오, 사롤로즈를 살짝 닮은 것 같아요. 예, 사롤로즈하고 닮았죠. 예, 요렇게 생겼는데, 리틀 미즈라고 합니다. 가격은 10,000원에 있는데요. 요 8,000원이면 살 수 있네요. 오, 예, 사이즈 좋고요. 군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8,000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여긴 빈센조라고 하는데요. 피멍이 끝내주네요. 이 아이. 와, 특이한 빈센조가 들어와 있습니다. 완전 피멍이 멋있게 들어있는 이 아이는 가격이 12,000원에 아주 착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13cm 보드에 이렇게 있고요. 네, 빈센조 12,000원이고요. 네, 로우 금입니다. 로우 백금 너무 이쁘죠. 오, 완전히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어있는 로우 백금입니다. 가격은 14,000원이고요. 13cm 보드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네, 오, 머리 두수 엄청 많고요. 네, 색깔이 첫째 너무 이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네, 14,000원에 지고요. 와, 여기 추비반이죠. 잘 없는 아이입니다. 동글동글 로제트가 너무 이쁘고요. 예, 요렇게 통통한 로제트가 너무 이쁘죠. 예, 또 입술 라인을 다 이렇게 빨갛게 진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네, 추비반이 군생으로 되어 있는 요 아이는 16,000원에 있습니다. 품어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연봉금인데요. 연봉금. 오, 연봉금이요.
날로날로 얼굴이 커져가는 것 같아요. 엄청 커졌습니다. 얼굴이 엄청 이쁘죠. 예, 사악 피멍도 들어있고요. 예, 연봉금 너무너무 이뻐요. 이런 아이들 가격이 22,000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22,000원에서 20% 받으면 2만원 밑으로 내려가죠. 네, 요런 연봉금 한번 켜보시고요. 너무 이쁘죠. 연봉금 22,000원이고요. 네, 여기 루돌프 군생입니다. 루돌프 군생. 손톱끝이 이렇게 안 커진 손톱끝, 손톱을 하고 있는 루돌프. 완전히 피멍이 엄청 이쁘게 들어 있습니다. 피멍. 멋지게 들어있는 루돌프는 10,000원에 있습니다. 네, 여기 또 이렇게, 멘도사죠, 멘도사. 멘도사가 아주 땡글땡글 해가지고요. 예, 생장점 부분이 보라보라하게 물이 이쁘게 들어가고 있는 멘도사입니다. 요렇게 머리 두수도 많고요. 요아이가 13cm 보트인데요. 넘쳐 나갔습니다. 네, 요런 또 멘도사가 이렇게 있는데요. 가격이. 멘도사는 14,000원에 나와 있습니다. 멘도사 14,000원. 또 세일 받으시면 또 내려가죠. 한번 품어보시고요. 여기는 백야입니다. 백야도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다 시집을 갔습니다. 이제 3개 남았습니다. 이거 보시면 완전히 바디가 까맣죠. 네, 붉다 못해 까맣습니다. 네, 이 아이는 살짝 분이 좀 덜 나오는 아이고요. 바디가 까맣다 못해 진한 빨강으로 물드는 아이입니다. 네, 여름에도 항상 이 진한 빨강으로 그대로 유지해주는 아이고요. 네, 백야는 24,000원에 있습니다. 네, 세일 받았어서 한번 품어보시고요. 와, 당인 군생입니다. 당인 군생. 얼굴 수가 한 3도 이상인 것 같습니다. 얼굴 수가. 네, 당인 군생. 당인금 군생인데요. 적심이긴 하는 것 같아요. 적심이긴 한데, 네, 얼굴 두수는 한 3도에서, 네, 또, 이런 아이도, 오, 이 아이는 얼굴이 엄청 크네요. 큼직한 얼굴로 2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여기는 또 올금으로 되어 있네요. 올금으로. 네. 이렇게 군생으로, 이렇게 당인금 군생으로 한번 켜보시고요. 엄청 멋있더라고요. 네, 저기, 어느 분이 키우는 거 봤는데요.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네, 이 아이는 가격표가 2만원에 있습니다. 2만원에. 네, 2만원에서 세일 받으시면 또 내려갑니다. 오, 너무너무 이쁜 아이 한번 품어보시고요. 네, 여기 또 바닐라비스가 인기가 너무 좋았나 봅니다. 두 개 남았습니다. 바닐라비스. 사이즈가 이렇게 좋고요. 네, 오, 바닐라비스가 몸값이 좀 하죠. 네, 이런 정도면 꽤 하는 아이로 알고 있는데요. 밑에 자구도 엄청 많이 달렸습니다. 네, 25,000원에서 세일 받으면 또 2만원으로 내려갑니다. 네, 오, 자연 군생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자연 군생이라고 합니다. 네, 바닐라비스 두 개 남았습니다. 네, 요 네티지아 철화가 있는데요. 네티지아 철화. 물들면 너무너무 이쁘게 물이 드는 아이인데요. 네, 아직까지는 초록하기는 합니다. 네, 요 목대도 이렇게 좋고요. 건강해 보이는 이런 네티지아 철화는 14,000원에 있습니다. 네, 요 줄리아나가, 네, 이렇게 큼직한 얼굴을 하고 있는 줄리아나가 이렇게 3개 남았습니다. 네, 엄청 이뻐요. 사이즈가요. 보시면 한 11cm, 12cm 가량 됩니다. 얼굴 한 얼굴에 이렇게 큰 얼굴을 하고 있는 줄리아나인데요. 머리 두수도 꽤 많습니다. 이 아이는 23,000원에서 네, 세일 받으시면 한 예, 밑으로 2만원 밑으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한번 품어 보시고요. 여기는 또 페리도트죠. 페리도트. 와, 지난주보다 더 빨개졌습니다. 코끝이. 오, 사이즈가 엄청 좋고요. 이 보트 자체만도 한 15cm 이상 되는 보트에 들어있습니다. 네, 페리도트가 인기가 많았나 봅니다. 한 4개, 5개 정도, 5개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한번 품어보시고요. 네, 요 아이는 또 이런 아이가 또 있습니다. 아쿠아리스. 네, 아쿠아리스는 또 프릴이 너무 멋있는 아이죠. 네, 요렇게 프릴이, 이렇게 입장 끝에는 프릴기가 있고요. 빨갛게 라인을 그리는 아이입니다. 사이즈가 좋은 아이고요. 오, 이렇게 좀 적심 자리가 있긴 한데요. 싹 묻어서 심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아쿠아리스가 있는데 26,000원에 있네요. 네, 26,000원에서 20% 하면 또 엄청 내려가죠. 여기는 미니벨입니다. 미니벨 금입니다. 미니벨 금. 오, 색깔이 끝내주죠. 미니벨 황금인 것 같아요. 너무 이뻐요. 네, 미니벨 금은 10,000원에 드립니다. 10,000원이고요. 사이즈 대비 가격 대비 너무 좋습니다. 네, 요렇게 큼직하고요. 네, 보트 자체만도 한 13cm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네, 미니벨금은 10,000원에 이렇게 있고요. 네, 여기 리치아이 금도 지난주에 엄청 인기가 많아서요. 재입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리치아이 금. 요렇게 있는데요. 오, 아주 또 여기도 특이하죠. 옛날에는 몸값이 엄청 거였던 아이고요. 예, 요렇게 아주 자구들이 엄청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아요. 꽃 자체가 막 모자랍니다. 이렇게 새 자구들이 밑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네, 요렇게 또 이렇게 열매가 열린 것처럼 계속 달렸습니다. 자구들이. 네, 리치아이 금은 오늘 18,000원에 드립니다. 18,000원에. 네, 리치아이 금은 18,000원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